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나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했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대형 사고의 경우에는 주변 제보 없이는 응급처치나 사고 수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운전자는 더욱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사고 신고자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음에도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신속하게 응급구조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과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었는데요. 그때 바톤 SOS가 없었더라면 이 조그마한 장치가 바로 바톤 SOS입니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전도, 전복, 낙하되는 대형 사고에서 상황을 자동 감지합니다. 사고 즉시 응급관제센터로 구조 요청 신호를 자동 전송합니다. 이때 사고자의 사고 위치까지 전송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가 응급구조를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접촉사고 또는 차량 고장 등의 경우 간단한 버튼 조작을 통해 사전에 가입된 보험사로 연결되어 보험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자동신고 솔루션 바톤 SOS는 우리 인류를 위한 또 다른 혁신입니다.